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몸속 장기들은 혈액 공급이 몇 분만 안 되어도 기능을 상실하여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그리고 근본적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몸 전체 건강에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들은 혈관을 통해 혈액에서 영양분, 산소를 얻어 대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 혈액순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몸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속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낼 수 없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혈관 자체가 손상되어 몸 전체 건강이 망가지게 되므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혈관 관리를 하는 것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수족, 냉증. 우리 몸에 혈류가 원활히 흐르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몸 전체 체온이 잘 유지되지만 혈류가 느려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과 발의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족 냉증은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생겼다기보다도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서 말초 조직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도 금세 다시 차가워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므로 365일 손과 발만 유달리 차갑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체 부종. 다리는 신체 부위 중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혈액이 출발하는 시작점인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다리 쪽에 부종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직종을 가진 분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한 군데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아래쪽으로 압력이 계속 쏠리고 위로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며 하체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라면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등의 동작만 해줘도 하체에 몰리는 혈액을 위로 역류해서 보낼 수 있어 부종이나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 팁. 앉은 자세에서 실천하는 혈액순환 운동, 까치발 들기. 까치발 들기는 다리 부종과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까치발 들기를 하는 법은 의자에 허리를 바로 펴고 똑바로 앉은 상태로 까치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인데 이는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 수시로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어깨 결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뭉침 현상이 생기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어깨나 목은 뇌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깨가 자주 결린다는 것은 뇌에 산소,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과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경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목뼈를 타고 올라가는 추골 동맥의 혈관이 좁아져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데요. 초기 증상으로는 머리가 조이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과 함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추골 동맥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서둘러 치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건망증.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뇌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뇌에 많은 기억을 저장하기 힘들어
최근 기억에 대한 것을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상은 기억의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깜빡함의 수준이라 무심코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신호이기 때문에 심해지면 뇌경색, 뇌졸중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기 전에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성 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 구석구석 영양분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되므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피로물질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보세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첫 번째,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생강.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혈액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온몸에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는 효능을 보이는 것도 생강의 혈액정화, 혈관이완과 함께 몸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강은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당근.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혈액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혈관도 튼튼해야 합니다. 당근에는 녹황색 채소 중 혈관이나 장기들을 산화시키고 활성산소의 활동을 차단하는 효소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당근 껍질 부위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로 먹는 게 좋으며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므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에서는 당근과 심혈관 질환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로 당근을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사람은 뇌혈관에 걸릴 확률이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보다 68%나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근은 혈관에 좋은 슈퍼푸드임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혈압을 낮춰주는 비트. 비트 속에 포함된 질산염은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비트의 붉은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백혈구와 적혈구의 세포막을 안정화시켜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근본적인 혈액순환 해결법. 발자판 밟기.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평소 발바닥을 자주 지압해주면 아래로 쏠린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주어 몸 전체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발지압판을 하루 30분 정도 연속해서 밟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